어떠셨어요? 함께 하신 소감? 데뷔 전에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한두 분의 팬분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사랑을 해주는구나, 응원을 해주는구나. 개그맨, 코미디언이란 직업이 인기가 많이 식었어요.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직업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마지막이 아닐까? 그래서 늘 저희가 방송 나가면은 주눅 들어 있을 때도 많고 막 그런데 응원을 해주시니까 이게 정말로 진짜로 힘이 나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네. 주잡단 여러분들이 우리 진우 오빠한테 한마디씩 해볼까요? 이런 고민 말고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냥 뭘 하셔도 사실 저희는 행복하거든요. 네네네. 오빠를 보는 것만으로도 오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만 왜 또 왜 울어요? 네. 끝까지 저희도 할 거고 이진호 누님도 항상 그 자리에서 저희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다려주시면 금방 쫓아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언니입니다. 진호 삼촌한테 말하는데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끝까지 코미디언을 할 건데 코미디언이라는 그 네 글자는 잊지 않을 거예요. 와, 우리가 더 기분이 좋다. 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우리가 다 기분이 좋다. 오. 감동이에요. 그래요. 반대석에 계신 분들도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하나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제가 오늘 KBS 첫 출연이거든요. 첫 출연인데 이제 주저의 풍년 이진호 편으로 주저의 풍년 이진호 편으로 첫 출연했다는 자체가 아,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네. 네, 유용명 씨. 방송은 말이죠. 패러다임이 있어요. 좀 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요, 짧게. 개그 프로그램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아, 예. 바로 개그 프로그램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 예. 개그 프로그램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 우리 또 10대 개똥이 언니. 이진호 씨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오늘 우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가 진심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반대석 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자, 진호 씨를 향한 덕질 이제 이해하고 인정하겠다 그러면 하트 해주시면 되고 나는 이해 못하겠다 끝까지 그럼 선글라스 껴주시면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장들을 모으면 제가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여기 나가야 돼요. 조금 참아주세요. 이 상황 자체가 꼴보기 싫습니다. 뱀을 차라리 키우고 뱀 눈을 매일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오라트입니다. 오라트. 하셔도 사실 저희는 행복하거든요.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너 하나만 아...